오늘은 사과와 당근을 그려볼게요. 일단 사과는 사과의 큰 구조는 구. 그리고 당근의 큰 구조는 누워있는 원기둥. 그거를 미리 확인하고 색을 바르고 묘사를 하더라도 그 큰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끝까지 해야 돼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 어둠을 일단 약간 보색 계열로 한 번만 발라줄게요. 바르고 붓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붓끝으로 형태를 마무리. 항상 붓을 끝까지 주시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지저분하지 않아지니까. 붓등으로 넓게 이렇게 바르고 물을 쓸고 내려와서 붓을 돌려서 붓끝으로 마무리. 여기 꼭지도 작은 원기둥. 고유색들이 이제 붉은 계열의 난색조니까 어둠은 약간 보색 계열로 어둠이 뭉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요렇게 원기둥, 요렇게 원기둥,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꺾이죠? 물체를 포물선으로 구조를 해석을 하면 좋아요. 항상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서 가까이에 있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걸 생각을 해서 조금 톤을 흐리게 해주세요. 자기 눈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 포인트. 그다음 고유색 바르기. 물붓으로. 물이 좀 많은 상태의 물붓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의 물로 보이는 모양을 물 흐르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역시 끝까지 붓을 좀 끝까지 이렇게 물통을 차분하게 갖다 놓고 역시 포물선 모양대로 이렇게 포물선 모양대로 붓을 움직여주고 사과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지금 젖은 종이 위에다 올려서 약간 퍼지는 요 붓질도 괜찮아. 막 종이를 이렇게 이렇게 너무 비비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젖은 위에다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 여기가 할라이트니까 튀어나 있으니까 안으로 말아주고 외곽 돌려주고 그리고 크게 한번 가기도 하고 사과의 줄무늬를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안으로 말아주고 돌아가는 부분 면 잡아주고 또 크게 한번 놓고 또 붓끝을 있는 모양으로 돌려서 또 사과의 잔주름도 그려주고 여기도 온폭 피어있는 구조니까 여기도 약간 명암을 잡아주고
역시 좀 젖은 종이 위에 약간 퍼지는 느낌으로 퍼지는 이 잔주름이 약간 경계지지 않고 원래도 좀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는 좀 강조 앞부분의 형태를 강조해주고 또 크게도 한번 가고 또 붙들려서 칠해주고 외곽 변화를 찾으면서 돌려주고 여기가 하이라이트 제일 튀어나왔으니까 이 뒤에 있는 외곽은 좀 조심스럽게 너무 경계지면은 돌아가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너무 칼같이 따지 말고 조금 외곽을 좀 열어주면서 여기 사각 밑에 부분은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색으로 물감의 두께도 조금 더 묽게 해서 뒤로 좀 빠지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그림자까지 같이 칠해주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지 여기도 돌아가는 부분은 좀 내 시선에서 멀어지니까 조금 채도도 빼주고 물감의 양도 줄여서 일단 어둠을 채워주고 역시 붓을 이렇게 돌려서 붓 끝으로 마무리 해주고 이 부분은 제일 튀어나온 아까 여기가 제일 포인트 부분이니까 좀 야심차게 채도를 좀 높여주고 남은 물감으로 뒤도 좀 가주고 항상 남은 물감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지고 그리고 물을 줄여서 약간 줄여서 여긴 지금 물붓이 아니고 약간 드로잉 붓이 물을 줄여서 앞부분 더 땡겨주고 물을 줄여서 드로잉 붓질 드로잉 붓질은 물을 줄여서 더 섬세하게 묘사하는 방법 역시 붓을 요렇게 돌려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약간 물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붓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돌려서 더 촘촘하게 밀도를 만들어야 돼. 이쪽 어둠의 윤곽이 외곽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서 말아주고 역시 붓을 돌려서 결대로 더 밀도 있게 이 같은 붓이지만 얘는 엄청 진하게도 하고 두껍게도 하고 그런 데는 뭐 힘을 빼서 이렇게 진하게도 나오고 힘을 빼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연하게 나오기도 하고
역시 큰 구조는 좀 두꺼운 면으로 터치를 쓰고 한 붓으로 이만큼이나 그렸어요. 요거는 실버 바바라 12호로 지금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을 줄여서 이 꼬다리 포인트 사과의 하이라이트 포인트 제일 중요한 꼬다리 부분 이게 쏙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까다롭잖아. 이 부분은 약간 푸르 축축한 푸른색 초록색과 약간 갈색 느낌이니까 사과가 여기는 좀 깔끔하게 붓꽃으로 이렇게 끊어서 형태를 좀 단정하게 마무리해주고 꼬다리가 좀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지금 사과긴 한데 물을 줄이고 좀 더 진한 색으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 그리고 또 드림부스트로 여기 볼륨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보아요. 더 튼튼하게 연결을 더 하면 튼튼해지니까 이 부분이 빛을 받아서 반짝하는 거 보이죠? 여기도 빛을 받아서 반짝하는 거 보이죠? 보이는 거를 다 그려야 된다는, 다 그릴 수 있다는, 다 그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림은 손으로 그린다는 생각을 하면 멋을 부리게 돼서 이 그림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림은 눈이 보스라고 생각해요. 눈이 보스 대장. 그러면 손은 낯가리. 진짜 그런 느낌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관찰이 중요하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구라치지 않고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서 모든 특징들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보고 순간 머리로 판단하고 그거를 손으로 옮기는 그래서 어떤 손이 그리는 대상이 바뀌는데도 뭔가를 외우고 그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데도 어떤 습관적인 붓터치가 가게 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약간 점 같은 자연물은 모두가 거의 점이 있으니까 사람도 점이 얼굴이나 뭐 몸에 점이 있듯이 자연물은 이렇게 얼룩에 이제 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묘사해 주세요. 오징어 이런 건어물 생물 오징어 이런 거에도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위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많이 그렸고 이 아랫부분은 일단 좀 빼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빼놓은 부분하고 그려준 부분하고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 점을 좀 빨리 팍 찍으려면 탁탁탁탁탁탁 잘 조준해서 탁탁탁탁
물기가 좀 있는 붓을 탁탁탁탁탁탁 쳐주면 점들이, 짜잔한 점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을 좀 더 해줍시다. 물붓으로 조금 더 어둠을 좀 더 채워주고 붓끝으로 마무리하고 그림자도 한 번 더 채워주고 물붓과 도랭붓질을 계속 반복해서 올리면 계속 밀도가 올라갈 거예요. 조금씩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림자 안에도 물체의 색이 좀 투영시켜도 돼요. 자연스럽게. 사과의 줄이 진짜 많아요. 이 줄은 아까 처음에 당부했듯이 줄은 무늬니까 줄 모양을 그리더라도 처음에 그 큰 구조 구의 원리는 계속 지속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잘 돌아가나요? 중간에 뒤에 나와서 꼭 봐야지 큰 구조가 보이니까 뒤에 나와서 감상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고수가 될 수 없겠지요. 붓을 모양대로 계속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방향을 계속 요렇게, 요렇게 칠하면서 논스톱으로 칠하고 또 돌리고 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칠하면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필력이라는 거죠. 연필을 쓸 때나 붓을 쓸 때 손이 갖고 있는 힘, 각도도 돌려주고 방향도 돌려주고 그리고 힘도 조절해주고 강하게 할 때와 약하게 할 때를 돌려주고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자기가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이 필력이죠. 필력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잘 그릴 수 있으니까 이게 약간 푸른색을 좀 써서 반사광의 느낌을 좀 더 강조해 봅시다. 오늘은 옆에 채영이가 있어서 참 좋네요. 이게 약간 여기 색이 조금 유치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반사광은 직접적으로 받는 빛이 아니라 빛이 바닥까지 와서 바닥을 치고 다시 물체를 때려주는 빛이니까 어둠 쪽에 있으니까 밝게 그리면 절대로 안 되고 어둠 안에 있는
간접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반사광 부분이 텅 비거나 밝아서 무게감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물붓으로 조금씩 채우면서 조금 유치, 조금 색깔이 조금 유치해지면은 다시 고유색으로 한번 덮어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유색으로 또 한번 덮어주세요. 붓끝으로 마무리. 고유색으로 물붓으로 한번 덮어주세요. 이런데 물통이 좀 모여있으면 변화도 생기고 나쁘지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옐로우를. 이게 어둠 안에 있는 여기 어둠 안에 있는 그리고 좀 진한 색에 있는 노란색을 한번 찍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화이트를 좀 써도 돼요. 그 화이트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어렸을 때 화이트와 블랙은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을 텐데 안 된다고만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왜 안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탁해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사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없으니까 화이트와 블랙이 들어가면 채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쓰면 안 된다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화이트가 들어갔다고 갑자기 탁해졌나요? 탁해지지 않았어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 추석인데 추석은 가을이잖아요. 좀 쓸쓸하죠. 추석 때 되면 좀 찬바람 불고 쓸쓸하고 근데 우리는 입시가 있어서 그 쓸쓸함을 그림과 함께 다음 주 우리는 학원 안 나온 날인데 많이 먹어요. 간장게장. 다음에는 꽃게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물고기 나온 적도 있어요. 옛날에 공국대에서. 어항에, 항아리가 아니라 어항에 물고기가 놀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경희대는 한우가 나온 적도 있어요. 오징어, 생물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점을 찍으니까 좀 디테일해졌죠. 예, 그만큼 자연물에서 점은 디테일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 얘기한 사이에 당근을 그리고 있네요. 아까 사과 그릴 때처럼 젖은 종이 위에 또 그리기. 물붓으로 그려서 약간 젖어 있어도 자연물이 약간 퍼지면서 생기는, 퍼지면서 연결되는 그 느낌이 또 좋으니까 여기 상처난 느낌처럼 이렇게 당근에 약간 상처난 느낌처럼 진짜 자연물은 그 섞어서 인공물과 함께 섞어서 나온 이유가 있죠. 자연물은 우리 사람처럼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에는 시간이 느껴져야 돼요. 햇빛도 받고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함께 같이 느끼잖아요. 아, 철학적이네요. 반에서
그래서 다 쌍둥이죠. 인공물은 다 쌍둥이에요. 생긴 게 똑같아요.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젖은 종이에 이렇게 퍼지는 느낌. 이게 퍼지는 건 사실 우연적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연적인 느낌.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사실 필요한 거죠. 자연물에는. 자, 여기가 포인트. 여기를 채도를 높여서 강력하게 써주시고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쵸? 일부러 이렇게 퍼지게. 안 말랐을 때 이런 점 같은 건 퍼지는 게 더 나아요. 왜 요렇게 바르냐면은 여기 끝에 붓질이 너무 날카로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도 너무 날카로운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덜덜덜 떨면서 붓을 쓰기도 하죠. 봐요. 요런 모양 하나도 쌍둥이가 없어요. 예, 당근 100개 그려도 100개가 다 틀려요. 그런 맛에 이제 자연물이 참 재밌죠. 자, 역시 그림자도 같이 발라서 물체와 그림자가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쫙쫙 긋지 않고 제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이유는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는 발랐죠? 여기서 뭘 그릴까요? 그 다음에 어디 그릴까요? 여기를 좀 더 땡기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좀 드로잉 붓질 좀 해봅시다. 예, 실버 바바라 8호로. 지금 실물은 사과가 더 어두운데 지금 저는 당근을 좀 더 강하게 했어요. 이거는 구라를 친다기보다는 공간에 대한 좀 연출력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의 주황색 느낌하고 당근의 주황색 느낌이 되게 틀리죠. 예, 당근은 조금 갈색이 도는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그 색을 집중을 안 하고 그리다 보면은 색이 비슷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외곽 넘어갈 때까지 형태도 다 변화를 찾아서 넘겨주세요. 요 부분은 바닥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붙질 못하겠죠? 떠 있으면. 그럴 땐 이렇게 조금 힘을 주세요. 떠 있을 때는 이렇게 바닥하고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긴장감을 주세요. 바닥하고 떨어졌다는 느낌을. 안 해본 종물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즐겨야 돼요. 새 옷 입는다는 느낌으로. 원리만 알면은 관찰이잖아요. 정물들은 다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고 아까 뭐 살아있는 거 그게 특이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고정되어 있고 대부분이 육면체 원리, 옹기둥이 원리, 구여 원리잖아요. 그것만 잘 파악을 하고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
첫 번째는 큰 구조를 해석을 하고 다음은 포인트를 찾고 그러면 끝나요. 그 다음 나머지 그릴 때는 관찰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눈이 오야 보스, 눈이 보스여야 돼요. 손은 보이는 것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력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당근이 어두워도 이렇게 붉은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색을 잘 관찰해야 돼요. 비교해야죠. 각자의 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쪽도 떠있죠, 바닥에서. 붙어있는 부분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어둡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닥에서 떠있네요, 당근이. 그죠? 이럴 때는 당근을 좀 더 긴장감 있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끊어주고 그림자로 다시 바톤 터치해서 연결해주세요. 그림자도 폭과 톤이 다 차이가 있죠. 돌아간 면과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과 튀어나와서 가까워진 부분과 멀어져간 부분과 어둠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구분이 되죠. 자연물은 약간 이제 풀에서 흙에서 뽑았으니까 상처도 좀 나고 그래요. 흙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그려주세요. 예. 얘는 어둠 속에 하얀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톤이 깔린 상태에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어둠 안에 있는 거라고 다 버리면 안 돼요. 어둠으로 묻어버리면 안 돼요.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적당히 모양을 좀 잡아줘야 돼요. 항상 재미라는 거는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면 정말 재밌는데 재미는 자기 주도적이에요. 이렇게 간간이 조금씩 제가 그리면서 점을 좀 찍은 듯해요. 그쵸? 여기 얘도 당근도 한번 눌러줍시다. 여기도 지금 제가 중풍 터치로 약간 그림자를 그리고 있죠.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 만들어진 터치예요. 중풍 터치. 자, 그때는 조금 그려주시고 그림자도 손을 많이 댔죠. 여러 번 댔어요. 물칠할 때 같이 발라주고 처음에 발라주고 물칠하면서 또 발라주고 마지막 마무리 또 찍어주고
그러면서 요붓으로 또 어둠도 들어가 주세요. 얘도 한번 넣어줄게요. 네, 어둠이 뜨면은 뜬다는 건 좀 너무 밝게 처리되면은 언제든 눌려주셔야 돼요. 상대적이어서, 눈은 상대적이어서 처음에 좀 어둠을 많이 치워놨다 해도 이런 데서 완성도가 많이 높아지고 색화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발라놓은 어둠이 상대적으로 밝아져요. 그러면 또 발라주어야 돼요. 자, 그럼 마무리. 아까 화이트 써서 저만 찍었던 것처럼 여기 무늬를, 여기 상처 난 것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마무리 봅시다. 이제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럼 사과 당근을 끝내겠습니다.